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오버워치 2와 관련한 간단한 소식 두 가지를 준비해왔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 첫 번째 소식, 오버워치 상점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먼저 쌀쌀한 날씨 대형 묶음 상품이 49% 할인해서 3100코인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구성 상품은 징글벨 메르시스키, 촌스러운 스웨터 윈스턴스키, 수제 쿠키 하이라이트 연출, 뭐야 맛있어 보인다, 느긋하게 승리 포즈, 따뜻한 코코아 무기 장식품, 얼음 원숭이 무기 장식품, 징글벨 프로필 카드, 촌스러운 스웨터 프로필 카드, 징글벨 플레이어 아이콘, 술록 머리 디스플레이까지 있는 모습입니다. 징글벨 메르시 스킨은 역대급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너무 잘 나왔죠. 카두세우스 지팡이의 모습이고요, 눈사람 너무 예쁜데요. 권총의 모습입니다. 윈스턴 스킨은 뭐 좀 그냥 그렇네요. 근데 포인트라고 한다면 이 손가락에 반짝반짝 거리는 장식. 다음으로 징글벨 메르시 묶음 상품은 34% 할인해서 2500코인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구성 상품은 징글벨 메르시 스킨, 수제 쿠키 하이라이트 연출, 따뜻한 코코아 무기 장식품, 징글벨 프로필 카드, 징글벨 플레이어 아이콘, 술록 머리띠까지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촌스러운 스웨터 윈스턴 묶음 상품이 47% 할인해서 1200코인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구성 상품은 촌스러운 스웨터 윈스턴 스킨, 느긋하게 승리 포즈, 얼음 원숭이 무기 장식품, 촌스러운 스웨터 프로필 카드까지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촌스러운 스웨터 솔주 76 묶음 상품이 1100코인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구성 상품은 촌스러운 스웨터 76 스킨, 촌스러운 스웨터 플레이어 아이콘, 촌스러운 스웨터 스프레이까지 있는 모습입니다. 더불어 버그로 인해 사라졌던 무기 스킨도 상점에 다시 돌아온 모습이고요, 여전히 겨울 축제 묶음 상품과 예복 소정 묶음 상품, 리믹스 1집, 2집, 3집 묶음 상품과 함께 바이애슬론 묶음 상품까지 팔고 있는 모습이네요. 추가로 최근 버그로 인해 모든 모드에서 사라졌던 리알터 전장 역시 버그 수정 후 활성화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소식, 현재 로그인만 해도 겨울 쿠키 무기 장식품과 2024 플레이어 아이콘, 2023 환상의 겨울나라 플레이어 아이콘까지 무료로 준다고 합니다. 1월 8일까지라고 한 이 시간 될 때 로그인 한번 하셔서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로 현재 드롭스 이벤트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1월 3일 오후 4시 59분까지 트위치에서 오버워치 2 카테고리의 채널을 2시간 시청하면 얼음낚시 스프레이를, 5시간 시청하면 눈싸움 하이라이트 연출을, 9시간 시청하면 축제 라인하르트 스킨을 준다고 하니까요, 놓치지 말고 얻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준비한 간단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카드를 클릭하시면 오버워치 모든 전장 유형들에 관한 꿀팁 영상 준비되어 있으니 한번 놀러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에는 더 다양한 소식과 즐거운 컨텐츠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면서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유바.